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다노TV의 다노 언니 제시.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치님, 우리 레전드 스트레칭이 무려 1,000만 뷰를 돌파했다는 사실. 그렇죠. 아, 이 기쁜 소식. 하루하루 건강한 습관을 쌓아가려는 우리 다노블리들이랑 같이 이뤄낸 숫자여서 너무 의미있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전 국민이 다 하는 이 레전드 스트레칭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자세들, 헷갈렸던 자세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었던 것들을 랜선으로 코칭해주는 시간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오늘 코칭 시간을 통해서 스트레칭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쏙쏙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AS까지 해주는 단호팁이네요, 그쵸? 네. 제대로 코칭을 해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레전드 스트레칭 하는 영상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코치님이랑 제가 직접 보면서 코칭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코칭 자세는 양 발을 각각 엉덩이 옆으로 딱 가져온 다음에 양 무릎을 번갈아 가면서 내리는 자세 있잖아요. 그건데요. 맞아요. 이게 허벅지 앞쪽이 자극이 오는 자세가 맞고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이나 골반 쪽이 자주 뭉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스트레칭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영상에서 유연성이 좀 좋다 보니까 바닥까지 무릎이 다 내려가요. 네, 바닥에 닿을 정도로 내려가는데 영상 보내주신 단호블리들은 보니까 이게 다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하면 좀 이렇게 깔짝깔짝 하는 거 같은데 쑥 내려가야만 하나요? 쑥 내려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영상처럼 막 시원하게 쑥쑥 내려가면은 참 좋겠는데 그만큼 이제 동작이 잘 안 되셔서 답답하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는 게 이제 가장 좋고요. 스트레칭은 결국 근력 운동이랑 비슷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에 내 몸이 적응해서 점차 괜찮아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내주신 분의 이제 자세를 봤을 때 자세적으로 나쁘진 않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만 이야기를 하면은 무릎을 이제 아래로 내릴 때 너무 무리하게 내리시게 되면은 무릎에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허벅지 앞쪽 당기는 느낌만 나시면은 거기에서 멈추시면 되고요. 거기까지가 가장 좋은 자세시고 이때 주의할 점은 허리가 너무 뜨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배를 살짝 당기는 느낌을 주어주시면서 허벅지 앞쪽에 텐션만 느끼시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꼭 이렇게 가깝게 잡아야 하는지 엉덩이 쪽으로 더 당겨야 되는지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크게 관계는 없어요. 네, 내 손이 닿아서 다리를 잡아서 고정시키는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동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동작은 누워서 무릎을 양손으로 감싸지고 가슴 쪽으로 당겨오는 자세죠. 네. 이 자세는 이제 햄스트링이랑 엉덩이 뒤쪽 근육이 시원하게 풀리는 동작인데 중요한 건 이거 당길 때 어깨가 이렇게 같이 힘이 들어가요. 경직돼서 내 귓볼이랑 어깨가 최대한 멀어지게 하면서 당겨오는 게 되게 중요하고 편다리는 오금이 바닥에 딱 붙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자세가 헷갈린다고 보내주신 기쁨이님께서는 저는 엉덩이 근육이 풀리는 기분보다는요 약간 허벅지 앞쪽 근육이 풀리는 것 같아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 네. 뭐 그 느낌도 아예 틀리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다리를 접으면서 이렇게 허벅지 앞쪽에 근육도 수축하는 자세가 되거든요. 뒤쪽 근육은 늘어나고 앞쪽 근육은 짧아지는 이런 형태가 돼요. 짧아졌던 근육이 이제 다리를 펴면서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풀리는 느낌이 드시는 것도 틀리진 않은데요. 이 동작의 주 목적은 힙, 엉덩이를 늘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 동작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으로 보내주신 자세를 보면은 꼬리뼈가 살짝 떨어지고 있어요. 꼬리뼈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꼬리뼈는 유지하되 다리만 당겨주면서 스트레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최대한 끌어올 수 있을 만큼 내 모든 골반 회전을 다 동원해서 끌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꼬리뼈를 좀 중심 축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놓고 무릎을 끌어오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엉덩이 근육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다. 맞아요. 이런 거네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엉덩이 근육이 골반이랑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골반 뼈대는 고정을 시켜놓는 것이 효과적으로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 이거는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도 스트레칭 하면서 평소에 좀 대충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신경 쓰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은 공부벌레님께서 무릎이 가슴에 닿으면 허리가 뜨고 그래도 가슴이 무릎에 닿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차라리 무릎을 덜 당겨오더라도 허리가 뜨지 않게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알려주세요. 정답은 허리가 뜨지 않는 것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칭 할 때 허리가 바닥에서 뜨게 되면은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들려버리는 형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넘어가는 거구나. 그쵸 그쵸 그쵸. 네. 골반을 유지를 하고 그대로 엉덩이 근육을 잡아당겨주는 것이 더 엉덩이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고정을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근력운동도 그렇고 스트레칭도 그렇고 약간 지렛대의 원리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면은 운동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옷을 당길 때 이렇게 당기는 거랑 이렇게 당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정시켜놓고 얘만 당기는 게 효과적인 스트레칭이다. 아 진짜 쪽집게처럼 쏙쏙 이해가 됐어요. 1타 강사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놓칠 수 있는 것이 밑에 있는 다리인데요. 이 다리에 보시면 여기에 공간이 지금 생겨 있어요. 이 공간도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떴다라는 그렇죠. 거는 왼쪽 다리에 골반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붙일 수 눌러준다. 있게. 눌러준다. 네. 네. 이렇게 코치님의 코칭을 받으니까요. 제가 찍었던 레저 스트레칭이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나 자신을 자꾸 검열하게 되고 나 이거 지금 떴던 것 같은데 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잘하셨는데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네. 조금씩 네. 놓치는 거 이렇게 제 3자에서 네. 찍는 거면 또 한 4년 전에 찍은 건데 그 당시에는 코치님의 코칭을 못 받은 채로 찍은 거여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밑밥! 잡차!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엉덩이뿐만 아니라 허벅지 안쪽 깊은 곳까지 스트레칭이 되는 고관절 유연성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동작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자세가 고민이다 라고 보내주신 숨님께서는 다리를 당길 때 이제 좀 더 바깥쪽으로 당겨와야 되는지 안쪽으로 당겨야 되는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다리를 벌려야지 저는 자극이 잘 오는데 단호언니처럼 하면 자극이 잘 안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에서 자세에 대한 코멘트를 크게 드릴 건 없는데 중요한 포인트 얘기해 주셨어요. 단호언님처럼 하면은 자극이 안 오고 더 다른 각도로 하면은 자극이 온다. 사실 그렇게 따라가시는 게 맞아요. 신체 모양들은 다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뼈의 맞아요. 위치라든지 정렬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스트레칭 목적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뒤쪽에 깊게 스트레칭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 각도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유연하게 풀려 있는 부위와 배가 좀 더 뭉쳐있는 부위 그리고 맞아요. 영상을 따라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각자 이렇게 유연한 부위와 경직된 부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자세를 해도 자극이 다를 수 있는 맞아요. 건 당연하고요. 이렇게 조금씩 각도를 바꿔보고 하면서 나한테 자극이 잘 오는 자세 시원하게 순환이 잘 되는 것 같은 자세를 느끼고 그거를 반복하는 게 진짜 운동 습관성형 만렙의 자세인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결론은 이분처럼 이렇게 바깥쪽으로 다리를 들어서 당겨도 문제없다. 자극이 오면 된다. 네, 문제없다. 네. 또 이 동작 관련해서 댓글 하나 달려있는 거 제가 발견해서 갖고 왔는데 다리를 당겨올 때 반대쪽 지지하고 있는 골반이 살짝 뜬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 주셨어요. 바로 전 동작에 무릎을 이렇게 당겨주는 동작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스트레칭되는 근육을 제외하고는 다른 뼈대는 유지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반대쪽 골반이 뜨지 않도록 딱 고정을 해놓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잘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뜨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당기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다음 동작 넘어갈게요. 이 동작은 앉아서 하는 동작이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팔은 뒤쪽을 지지를 하고 양 무릎을 왼쪽으로 눕혔다가 세웠다가 오른쪽으로 눕혔다가 세웠다가 이걸 반복하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고관절 유연성, 가동성 범위를 넓게 해주는 너무너무 좋은 자세예요. 맞아요. 여성분들한테 특히 더 좋은 자세이고 근데 이 동작 관련해서 아리까리하다고 해주셨던 구름님께서는 두 무릎을 옆으로 넘길 때 반대쪽 엉덩이가 들리는 근데 이게 정상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저도 사실 이거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들리거든요. 코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동작일까요? 엉덩이가 이렇게 들린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엉덩이 들리는 거 플러스 허리까지 과하게 젖혀지는 이렇게 과하게 젖혀지시는 가슴이 많이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 동작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네, 허리가 꺾이지 않게 고관절만 안쪽으로 돌아올 수 있게. 또 이 동작 관련해서 질문이 이 동작을 하면 자꾸 엉덩이가 앞으로 나간대요. 그리고 여기 매트 끝에 시작했는데 저 매트 앞으로 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엉덩이로 걸어간다고요? 네네네네. 네 저도 그러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죠. 무릎을 이제 내리면서 앞쪽으로 중심이 실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가는 거죠. 어느새 이제 여긴 어디? 하면서 다시 뒤로 가서 정상입니다. 네 다음 동작은 무릎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한쪽 다리씩 쭉 펴서 오금을 늘리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은 허리가 가능하면 좀 굽어지지 않게 오리궁뎅이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효과가 좋은 동작이에요. 근데 희연님께서 보내주신 고민에 오리궁뎅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허리가 굽어가지고 이 동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오리궁뎅이 만드는 느낌이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골반을 꼬리뼈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게요. 꼬리뼈가 이제 역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삼각형의 그 아래에 이 꼭지점이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상상해 주시면 돼요. 자, 따라해 볼까요? 꼬리뼈가 아래쪽이 뒤로 위로 올라간다. 어려워. 뒤로 위로 어려워. 뒤로 위로 올라간다. 꼬리뼈에 눈이 달려있다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위를 보는 거지. 그쵸. 그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허벅지 뒤 근육이 좌골뼈에서부터 이제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좌골뼈를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숙일 때 좌골뼈는 최대한 이 근육이랑 멀어지도록 해야 돼서 꼬리뼈를 올리는 이런 동작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골반이 이렇게 있고 꼬리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오리궁뎅이를 만든다는 거는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아볼까요? 내 골반이라고 딱 생각하고 엄지를 위로 올리고 나머지 네 개 손가락은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앞으로 회전, 전방 회전이라고 하죠. 그럼 자연스럽게 오리궁뎅이가 되고. 그렇죠.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너무 또 유연성이 과해서 골반이 과하게 세워지고 허리가 과하게 꺾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리궁뎅이 모양을 만들 때 아랫배를 살짝 당겨서 힘을 주는 거를 포함해 주시면은 더 좋습니다. 진짜 동작 하나만 제대로 하면 그 동작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자극이 오고 맞아요. 전신이 다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가 많이 굽어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바닥을 손바닥으로 지지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허리가 굽긴 굽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쭉 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굽은 상태에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오리궁뎅이를 최대한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이제 너무 허리가 계속 굽는다 하시는 분들은 바닥을 짚지 마시고 다리를 짚어주셔도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체가 좀 더 세워지겠죠? 이렇게 다리를 지지해 주셔도 되고 혹은 팔을 손바닥을 다 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끝으로 손끝으로 네, 그래서 손끝으로 세워서 좀 더 허리를 펴게 좀. 양쪽에 요가 블록을 놓고 맞아요. 지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리궁뎅이 만드는 법 오늘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좀 부끄럽네요. 이번 동작은요, 코브라 동작이에요. 너무 좋죠. 컴퓨터 자주 보시는 분들 항상 이렇게 거북목으로 있는 상태에서 코브라 동작 한번 하면 이게 싹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 들잖아요. 근데 고민 상담해주신 다노블리는 코브라 자세가 항상 허리가 아파서 잘 할 수가 없어요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허리가 아플 때는? 먼저 이 코브라 동작 자세가 얘기해주신 것처럼 척추, 허리에 굉장히 좋은 동작인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거나 몸을 굽히고 있으면은 그 척추 사이사이에 디스크라고 하죠? 추간판이라고 하는 그런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쿠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등을 굽으면 그 쿠션이 뒤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디스크의 압박이 오게 되는 건데 이 뒤로 밀려난 디스크를 안으로 쭉 집어넣을 수 있는 동작이 코브라 동작이에요. 그래서 등이 굽거나 디스크가 뒤로 밀린 것을 안으로 이제 넣어주는 동작이라서 실제 이 동작을 할 때 허리가 좀 뻐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뻐근함을 좀 넘어서 통증이라고 느껴지는 정도라면은 너무 과하게 젖히고 있다라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손을 짚을 때 내 몸에 너무 가까이 짚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허리를 너무 과하게 펴게 되거든요. 그만큼 상체를 더 많이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는 손을 살짝 앞으로 두셔서 이제 상체에 올라가는 각도를 좀 더 줄이시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팔꿈치를 아예 구부려서 바닥에 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올라가는 각도가 좀 더 덜어지겠죠? 네. 무조건 많이 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니까요. 네. 통증이 없는 선에서 네, 항상 점진적인 부하를 통해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어깨에 긴장을 좀 하는 모습이 보여요. 어깨가 네. 올라가는 모습 어깨도 아래로 내려줄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저도 이 어깨 견봉 여기에 꼭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귓볼이랑 여기를 멀어지게 하려고 좀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상체만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더 시원하더라고요. 목도 시원해지고 어깨 부담도 조금 덜어지고. 맞아요. 마지막 코칭 동작이에요. 벌써 마지막이에요. 아쉽네요. 네, 이 동작은 발목 잡아서 다리 뒤쪽 시원하게 풀어주는 동작인데요. 문딱즈님께서 이 동작 하면서 발목 뒤쪽이 당기는데 혹시 제가 동작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고민 보내주셨어요. 발목 뒤쪽 당기면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동작이 발바닥에서부터 종아리랑 허벅지 뒤쪽 엉덩이까지 하체 뒷면을 전체적으로 늘려주는 동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아리 근육이 좀 타이트하다, 유연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종아리가 좀 더 많이 당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종아리 근육이랑 연결되어 있는 발목도 당연히 당길 수가 그렇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동작 할 때는 발을 코인이 아니라 플렉스를 해주면 발가락부터 발바닥 을 지나가지고 엉덩이까지 맞아요. 이어지는 뒤쪽 근육이 다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잘 꺾어주시고 하고 있다면은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구름님께서는 이 동작 할 때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정상인가요? 이 동작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스트레칭을 따라 할 때 어딘가 통증이 있다, 뭐 무릎이 아프다, 아니면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동작을 너무 과도하게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나에게 좀 안 맞는 각도로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상할 수 있는 허리 통증은 허벅지 뒤쪽을 늘리는 동작을 할 때 보상 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골반이 뒤로 무너지게 되면은 허리도 같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에 압박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골반이 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세울 수 있게. 그러니까 뒤로 골반이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골반을 살짝 오리궁둥이 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앞으로 돌려서 잘 세워져 있을 수 있게 네. 그 상태에서 이 동작을 진행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골반을 세워서 그러면 다리가 잘 안 잡혀요. 뭐 다리 잡는 게 더 힘들어져요. 라고 하실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잘 하시는 거예요. 골반을 뒤로 무너뜨리면서 동작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늘리려고 하는 근육을 늘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을 만들어버린 거죠. 스트레칭이 아니라. 저희가 많은 운동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따라 하시면서 계속 의문이 들거나 막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어려우신 부분들 오늘 영상처럼 코칭 받고 싶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호TV는 각자가 집에서 혼자 홈트레이닝을 하더라도 좀 더 함께하는 느낌을 줄 수 없을까? 좀 더 안전하게 즐겁게 운동하는 경험을 줄 수 없을까?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